이번에는 네. 우리가 좀 그 맨날 싸울 것이 아니고 네. 아, 좀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실수가. 모처럼. 우리가 저번에 언제 그저 우리가 4월 달인가 그 서귀포에 우석혹결. 얘기. 아, 맞아. 삼촌 어떤 되신 거? 그때 그 남자 어른하고 여자 어른이 살았다. 얘기. 아유, 고생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 오늘 잘 봤어? 잘 본 것 같은데 몰라. 수학은 아주 좋아. 수학은 그냥 찍고 났어.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 시험 보시는 거 있잖아. 처음이야.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아. 좋지. 너무 좋아. 거기 또 틀린 거야? 틀린 거 세지 말고 맞은 거 세. 맞은 거 세. 15번. 시험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시험을 못 봐봤으니까 이런 시험을. 생전 처음 보는 거죠. 8월 달에 또 도전해가지고 그때는 성공하게. 예. 감사합니다. 이번 게 8월에 또 시험을 보자는 사실 딱싹 더운 뒤. 예. 어떤 게? 합격합니다. 아이고 축하. 아이고 이모친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어떤 자기 이름만 써주면 붙는 거 아닐까? 잘 그래야 돼. 잘 그래야 돼. 그거는 시험 보는 얘기. 몰라. 너 형찬이 너 몰랑 경험은 소리 주. 나 그날 시험 본 날 그 시험지를 채점한 걸 들러내. 그 자리에서 나가 이 둘한테 문제를 내. 그러나 그날 못 갔거든. 예. 문제를 내신 뒤. 일생일 때의 모욕이야. 6과 4번. 4번. 54는 6과 9에 자 보기를 듣지도 않고. 자 3번. 여기는 3번이라 했고. 3번이요! 왜 최소 공배수 때문에? 수학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이해 못해가지고. 이 로봇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아이로봇. 네? 대행! 연구! 지능 로봇. 지능 로봇 아니다. 투사. 투사! 우주! 탐사 로봇! 우주 탐사 로봇! 정답입니다! 정말 지치고. 아이고 진짜. 웃지 말라. 도도강 봐봐봐. 야 근데. 아이고 내버리지 말아도 잘도 어려워. 야 근데 막 수학 이런 거예요. 네. 어려워한 게. 더하기 뺄지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니까. 그래, 아니 어려워. 이제도 막 그때 생각하면 막 정말 창피하고. 저 검정고시를 너네는 안 봐나 보나 보니 검정고시도 이 평균이 60점이 나와야 합격이다. 맞아. 그래서 그 과목 중에서 점수가 한 번은 유지해준대. 아, 한 번. 지난번에 그 2호선 우리 저 어르신은 국어, 과학, 실과 요 세 과목은 점수가 좋아 보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키핑이 딱 돼 있고 이번 8월엔 그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야. 점수가 나와 보니까. 맞아. 다른 것만. 요번에 본 게 사회, 수학, 도덕. 요 세 과목을 봤신 뒤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합격이잖아. 67.5점이에요. 잘 나왔어. 가볍게 통과하고. 중요한 건 제주 지역 초등검정고시 중에서 최고령 합격자. 한 번 더 박수. 그 나이 때는 최고인 게 최고예요. 열정이 대단하다. 자, 그래서 그 자랑스런 우리 그 2호선 어르신을 전격적으로 전화로 너무 반갑다. 야. 네. 아이고, 잘도 반가워. 여보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그저 이번에 드디어 저 합격을 했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줍소. 소감. 예, 기분 좋아요. 그냥 기분 좋은 것뿐이에요. 지난번에 볼 때는 안 되신데 이번엔 되면 난 기분 좋구나. 예, 좋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혹시 이번에 떨어질까 봐 걱정 많이 했지? 아니, 걱정은 안 했어요. 그냥 되면 되고 그냥 그랬지. 아, 자신감이 뿜뿜. 자신감. 우리 저 어머니가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마음이 넉넉하시네. 아가 되면 되고 아니면 다음에 또 보면 되고. 맞게 공부하려고 그저 우리 어머니 이번에 그 성적이 평균 점수가 67.5점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나왔어요. 나 보도 안 했어요. 아, 제가 그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대는구나. 그 중에서 수학만 50점이라 수학.
어, 수학이 많이 틀렸지. 예. 수학이 좀 어려웁니까? 아니면 공부를 안 한 것과? 아니, 걔도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학이 어려워. 걔는 아무리 배워도 자꾸 모르겠어요, 수학은. 아. 저 우리도 수학은 다 못해놨다. 예.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빵점 맞은 아이가 반에서 반이라 났어, 반이라 났어. 어머니 아무튼 대단하셔요. 그 저번이 예. 그 합격하면 예, 그 예.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뭐 선물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예 우리 자녀들이 뭐 선물 보낸다 그러는데 알리지도 못했어요. 아 네. 왜요? 알리셔야죠. 아들한테 전화해서 나 시험 붙었다 하고 예. 어머니 뭐 해드릴까? 그러면 아이고 나 뭐 필요 없고 그냥 용돈이나 한 100만 원 보내라 그랬죠. 100만 원 붙였어요 어저께. 어이구 삼촌 성견지며. 신기 있죠? 어, 예, 뭐 좀 사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100만 원 붙였다고 아들이? 학교에 때는 뭐 아들이 돈 또 보내야 되잖아. 맞아. 아니 예. 또 보내면 또 받으세요 어머니. 예. 예. 오석학교 다니시면서 그 배움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셨는데 오석학교 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자랑해요? 예. 예. 아니, 자랑할 거야 뭐 많지. 친구들 만나서 좋고 오석학교 너무 사람들이 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예. 어머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가실 거죠? 예. 어머니 생각하는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아이 대학교거든 가야지. 아, 역시. 그때거든 했고. 응. 어머니. 그때거든 살면 그때거든 가야지. 그렇죠. 아 근데 어머니는 학교 다니니까 더 젊어지신 것 같아. 그럼. 예. 아맹이도 이 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 더 좋추게. 예, 그래도 젊어지죠. 아무튼. 네. 아 학교 다니니까 더 젊어졌을 거야. 예. 그 마음으로는 내가 몇 년 젊어진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는 한 지금 한. 50대인 것 같지. 이야, 아이고, 멋지다, 멋져. 이게 바로 그 배움의 힘. 맞아. 여든이 넘었지만 내가 공부하니까 50대인 것 같대잖아. 예. 어머니, 그, 저, 우리 오석학교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뭐 간단하게 뭐 드실 수 있도록, 예, 예. 우리 저, 와랑와랑 TV 말장씨들이 배달의 예. 민족이라는 거 음식들 막 들어있는 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예. 맛있게 예. 드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예,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훈훈하다. 이저 사람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예.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걸 몸소 실천하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야, 보면은 그게... 나가 가방까지 제일 길다 얘. 경고지 말라기 또 삼촌 또 저번이... 옛날 얘기 난다. 아... 아니 나만 그리고 주로 좋은 세월에 태어나신다가 대학을 못하고 대학원을 못해 시켜줘. 아이가 이거도 잘못 건 너네 이거 생각해보라 이거 아침에 얘기 무슨 일 왔다 갔다고. 아유 그만 없어. 이게 산에서 총구리를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내가 공부하실래?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혼자 이거 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에이 차이 뭐 시끄럽게 시리. 일본으로 미안해가지고. 아 그만 걸었어 그만 걸었어. 이거 고방 설마. 아니야. 조센지 조센지 얼마나 많았어.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